김주영 쌤께서 정말 제 2의 아버지처럼 느껴질 만큼 너무 이제 힘을 많이 얻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3학년도 한문 서울 수석 합격자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이제 해방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동안 너무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랬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해도 되고 또 새로운 출발이 있다는 게 되게 설레기도 하면서 또 걱정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저는 루틴 만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오전 4시 반에 일어나서 오후 9시에 자는 그런 시험 스케줄대로 1년 동안 계속 그 루틴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제 그 루틴이 조금씩 안 지켜질 때마다 약간 저 자신을 좀 다잡으면서 내일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열풍타라는 앱을 굉장히 애용했는데 그래서 이 앱을 보면서 내가 하루에 순 공부 시간을 몇 시간 정도 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서 마지막에는 순 공부 시간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계속 채웠던 것 같아요. 그냥 선배들께 여쭤봐도 다 원주영 쌤 얘기하시고 또 제가 완전 임용 처음 시작할 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합격 설명회 영상을 봤는데 조곤조곤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아 수업을 들어도 이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영 쌤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고 또 공부 방향에 대해서도 거의 2주에 한 번꼴로 찾아가서 계속 여쭤봤는데도 정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또 이제 좀 따끔하게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냥 항상 잘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을 놓고 아 나도 잘 하고 있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단어장 쓰는 거를 꼭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초수 때 실패했던 원인이 한자를 쓰는 거에 익숙치 않아서 그 시험장에서 한자 쓰는 문제가 나오니까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어장을 만들기로 했고 그래서 1년 동안 산문을 공부하든 교과서를 공부하든 계속 옆에다가 단어장을 두고 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몰랐던 단어나 한자 같은 것들을 한번 손으로 써보면서 한자를 익히기도 하고 아니면 전고나 이런 유래 같은 것들을 많이 단어장에 추가하면서 아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그랬구나 라는 그런 상황적인 맥락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2차 시험은 크게 이제 면접이랑 수업 실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면접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일매일 한 세트씩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구상시간이 15분인데 그것보다 훨씬 짧은 10분을 구상시간으로 두고 좀 타이트하게 연습하는 거를 항상 했었고요. 그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해서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하면서 뱉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굉장히 목이 아파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좀 큰 소리를 내야 되고 오버액션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꾸준히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통짜로 연습을 하는 걸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잘 안 되는 부분이 계속 똑같이 발생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집중 공략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나눠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라는 슬로건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거를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행복한 삶을 선물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교사가 되겠어? 그리고 내가 지금 아니면 또 언제 공부를 이렇게 해보겠어? 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주어진 시간을 좀 감사하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원주용 쌤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정말 제 2의 아버지처럼 느껴질 만큼 너무 이제 힘을 많이 얻었고요. 교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관심을 저는 또 이제 학교 가서 아이들에게 더 큰 사랑과 관심으로 베풀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첫 월급 타면은 꼭 찾아뵈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시험은 결국에는 버티는 사람이 무조건 합격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TO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되게 막막한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국에 한 자리만 나도 그 자리는 내 거가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